Ladies and gentlemen, as you know, we have something special down here at Birdland this evening. Let's get together and bring your dancers to the bandstand with a great big round of applause. How about a big hand now? Your dancers, your dancers.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에 올렸던 일본 입국 절차 영상을 많은 분들께서 봐주셨던 만큼 22년 11월 14일부터 적용되는 비지트 재팬 웹에 대한 내용을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어려울 게 하나도 없긴 합니다. 우선 빠르게 정리 먼저 해보죠. 일본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권, 항공권 필요하죠. 그 다음부터가 중요할 텐데 내가 백신을 3차까지 접종했다. 그러면 백신 접종 증명서 영문으로 된 거 프린트하셔서 챙겨 가셔야 합니다. 이제 그 외 분들은 72시간 이내 PCR 음성 확인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음성 확인서 또한 영문으로 된 거 컬러 프린트하시면 됩니다. 보통 밑에 찍혀있는 직인이 컬러라 컬러 인쇄해라 뭐 그렇다 하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10월 입국 시 휴대폰에 있는 음성 확인서 PDF 파일을 그냥 휴대폰에 띄워서 휴대폰을 건네드렸었고 문제없이 통과했습니다. 그래도 역시 증명서는 출력해서 챙겨 두셔야겠죠. 최후의 보루로 음성 확인서 PDF 파일을 휴대폰에 넣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복잡해 보이는 듯 해도 일본 입국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방금 설명드렸던 검역에 대한 증명서이니 백신 접종 회차 여부에 따라 접종 증명서든 72시간 이내 PCR 음성 확인서든 본인께 맞는 서류 잘 준비해 주세요.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은 일본에 도착한 뒤 진행하셔도 되는 것들이지만 입국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미리 해두시면 좋은 것들이죠. 먼저 그동안 우리가 일본을 방문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던 MySOS 앱이 2022년 11월 13일부로 사용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4일부터는 비지트 재팬 웹을 통하여 검역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요. 비지트 재팬 웹이란 쉽게 말해 MySOS 앱 기능에 추가로 입국 신고, 세관 신고를 더하여 위 세 가지 절차를 사전에 등록할 수 있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이 일단 나의 일본 입국일이 11월 14일 이후다. 이런 분들께서는 그냥 MySOS라는 단어를 잊어주세요. 2022년 11월 13일에 일본 입국하시는 분들까지는 MySOS 어플로 검역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본문에 10월 입국 절차 영상을 링크로 남겨놓을 테니 한번 보시면 어려움과 부담 모든 것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이제 비지트 재팬 웹 특별히 어려운 건 없지만 같이 한번 등록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죠. 영상 본문 하단에 링크를 누르시면 해당 페이지에 접속이 됩니다. 페이지 하단 쪽에 있는 새로운 계정 만들기 눌러주시고 이용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 방침 체크하시고 자신의 메일 주소 입력해 주세요. 비밀번호는 10글자 이상 영문, 대문자, 소문자, 숫자, 기호 이를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그 다음 휴먼 인증 잘 하시고 그 다음 메일로 날라온 확인 코드 입력하신 뒤 로그인 하실 때 로그인 상태 유지 체크가 땡기시면 체크. 로그인 하신 뒤 본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딱히 어려운 건 없고 여권 번호를 입력해야 하니 여권 번호 안 외우신 분들께서는 여권 가지러 출발. 본인 정보 입력 어렵지 않으셨죠? 입력 과정은 스킵했습니다. 이제 하단에 입국 귀국 예정에 신규 등록이 생겼습니다. 신규 등록 눌러주시고 여행명은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이제 또 각 항목들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일본에서 지내실 숙박지의 우편번호를 입력하시고 우편번호로 자동 입력 눌러주신 뒤 이후의 주소와 호텔명 기입하고 전화번호는 호텔의 대표번호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비행기에서 보통 작성하던 종이 두 장, 그러니까 출입국 신고서와 세관 신고서, 지금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사전에 등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끔 혼동하시는 분이 계신데
현 주소의 나라명과 도시명은 각각 코리아, 서울이 되어야겠죠. 질문사항은 대부분 아니오를 답하게 되실 거고요. 자, 이렇게 외국인 입국 기록 등록하시고 QR코드 생성 완료. 이어서 휴대품 별상품 신고도 등록하고 QR코드 받아둡시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고 등록 후에도 얼마든지 수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관 신고 입국 심사 위에 있는 검역 수속 패스트 트랙을 누르시면 검역 절차 사전 등록이 나오는데 아까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11월 14일 이후로 일본에 입국하시는 분들께서는 이곳에 여권 정보, 질문표, 각종 증명서 파일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QR코드를 모두 발급받은 뒤에는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각각의 QR코드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 방법은 본문에 링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꼭 확인하셔서 공항 도착 후 데이터 로밍 또는 와이파이 없이 QR코드 팍팍 띄워 주십시오. 자, 이렇게 같이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영상 보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 되시고